항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음 제방 위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포약한 사람과 아이를 낳을 여인이 먹으면 좋다. 털빛인 누런 개를 산 것으로 끈으로 동여 메고 물에 넣고 죽거든 다시 동여 메어 좋은 황토로 빈틈없이 발라 모닥불에 굽는다. 털이 없어지게 하고 똥을 떼어버린 다음 물두덩이를 부어 뼈가 저절로 빠지도록 군다. 체에 걸러 그 집에 찹쌀 두말과 누룩 두레를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깨고기를 끈으로 매어 황토로 빈틈없이 발라 모닥불에 굽는다. 2. 털은 빼고 똥은 떼어버린 다음 물두덩이를 부어 온다. 뼈가 저절로 빠지도록 군다. 3. 체에 걸러 그 집에 찹쌀 두 말과 누룩 두레를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토와 체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 거 봐서는 이렇게 잘 해먹지 않은 그 술인 것 같습니다.